자,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게 이야기를 할 그럴 게 아닌데 이틀 연속 올랐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2월 5일과 6일 이틀 걸려서 이틀 동안 이틀 연속 오른 거 이후에 거의 40여 일 만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2월 초만 하더라도 이거 8, 9일 연속 올라가는 게 자주 있었는데 우리 시장 8일 연속 계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석 부부장님, 어제 네.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리고 네. 기대감과 함께 오늘 미국 시장 오를 것 같다. 네. 근데 이틀 연속 다행히 올랐어요. 네, 다행이죠. 사실 이틀 연속 올라간 것 같고 이렇게 좋아할 때가 있을 줄이야. 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아침에 시황을 얘기하면서 진짜 이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틀 올라간 거. 근데 그 정도가 아주 반가울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웠긴 어려웠나 봅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네, 여전히 코로나19는 미국 전역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방심하기는 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또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주식 이야기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에 월스트, 베스트 세 종목씩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지금 네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방금 다 궁금하다고 내용을 올려주셨던 부분이라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저희가 네 가지로 정리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가장 궁금하죠. 시장 회복에 과연 얼마가 걸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과연 매수해도 될 것인가, 그리고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이 타결이 됐는데 시장이 과연 계속해서 오늘 3거래일, 4거래일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쏟아진 시장 기록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이 누가 알아요? 시장 회복에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되게 중복된 질문이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코로나19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유로운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과거의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자꾸 비교하는데요. 실제 장이 빠진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40% 가까이 급락하면서 지금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이 그런 거고요. 지금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겠지만 10%? 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26%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베어 마켓이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 이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22개월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린 거죠. 여러분들 22일도 힘들잖아요. 이틀도 힘들고 지금 이틀 상승도 힘든데 22개월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거의 38%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것도 48개월 동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48개월이면 4년 아닙니까? 4년? 그쵸. 4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거의 이때는 뭐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절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었죠. 근데 똑같이 48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통 30% 정도 이상이 커지게 되면 물론 마음은 빨리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어떤 월가의 어떤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고 해도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멀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좀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막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주변에서 엊그저께 저점이었나 봐. 그때 엄청 샀어야 돼.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바닥에서 사려는 욕심을 네. 다시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건 아니니까 아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바닥. 지난 건 아니니까 아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네. 그때 당시에 가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 슬금슬금 네. 어떻게 매수 포지션으로 바꿔도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우석이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음 날부터 그 주가 위주로 보거든요. 얘기했으니까 올라가겠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주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언제 팔고 언제 사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하고 저 교수님하고 한 달 반 전에 나와서 얘기하면 아니 미국장이 지금 PER이 19배? 20배인데 주식 어떻게 사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지금은 1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9배, 20배가 비싸다 했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해야 될 구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14.9배가 어느 정도냐면 10년 평균 아래거든요. 아래면 10년 평균 아래니까 매수해야겠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혹시 이제 주가를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PER로 접근하신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공포 탐욕 지수가 그나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3회에서 13까지 올라왔어요. 네. 아직도 역시 공포스러운 거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탐욕 때 팔고 공포에 산다. 지금 만약에 공포에 사신다는 어떤 믿으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주가가 아니고 펀더멘탈한 부분들, 그 다음에 증시 격언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매수권에 들어온 거 맞고요. 다만 여기 떨어지는 것은 뭐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PR을 보신 분들은 지금 들어와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까 계속부터 말씀해 주시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보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최근에 3일 동안 받은 질문 중에서 네. 가장 뛰어난 질문입니다. 네. 그 CNN 머니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CNN 머니. 그 여러분들 구글 그 검색을요 네. 하셔갖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CNN 머니 치시면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 아래쪽 하단에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약간 CNN 오른쪽. CNN 머니에서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네. CNN 머니에서 지금 들어가면은. 화면 하단에 네. 아, 지금 로딩 중이에요. 아, 로딩 중입니까? 인터넷, 요즘에 네. 인터넷이 어제 모건 스탠리의 그 트레이딩 시스템이 네. 다운됐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네, 네. 이 사이트만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들어와 CNN 비즈니스 이거 맞나요? CNN 머니랑 CNN 비즈니스 다른 건가요? 그 구글에 CNN 머니 안 나오나요? 제가 네. 머니라고 쳤는데 여기 뜨네요. 아, 여기 있다. money.cnn.com 네, 맞아요. 요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 들어와서 하단에 하단이죠? 하단 늦게 뜨네요, 되게. 예, CNN이 인터넷이 느리네요. 서버 좀 확충해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예. 다 떴나요? 다 떠야지 보입니다. 천천히. 어디니? 예. 어디 있을까요? 주식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예. 제가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예,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볼 거고요. 예. 예. 좋은 질문이긴 한데 좋은 질문이죠. 예. 걸리는 건 오래 걸린다. 예, 예. 예. 우리 이 교수님과 이야기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찾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따끈따끈한 이슈죠. 2조 달러의 슈퍼 부양책이 타결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좀 반응이 좀 미지근하고 미국 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죠. 2조 달러 정도의 그런 규모가 네. 이제 타결될 거라는 거 다들 알았었죠. 3, 4일 전부터 이제 백악관에서 의회랑 합의를 됐는데 막상 이제 하원, 상원에서 다 통과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막 한 30분 전인가요? 네.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물론 더 일찍 됐으면 좋겠지만 뭐 가끔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 내부에서 약간씩 브레이크 거는 사람도 있었고요. 버니 샌더스 의원도 약간 브레이크 걸렸는데 결국 표결 통해서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 수요일 날 밤중에 통과됐고요. 이번에 상원에서 먼저 통과됐고요. 네. 하원에서도 통과되는데 미국 예정으로 보면 금요일 날까지 해서 하원에서도 처리되면서 이제 통과될 겁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이게 다 기대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른다 안 오른다 그건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워낙 새벽에 4% 5%까지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많이 했는데요. 돌려냈는데요. 그런 물론 브레이크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이틀 동안 워낙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매물 분명히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말이 나온 게 이거 분명히 중요하죠. 엄청난 돈이고 일단 2조 달러라는 돈을 쓰고 앞으로 모자라면 더 쓰겠다는 얘기했고요. 무제한으로 연준에서 계속 돈을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인 한 명당 1,200달러니까 두 당 가족 결혼한 부부는 2,400달러 거기 애가 있으면 거기다가 500달러씩 계속 준다는 거니까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뭐가 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7억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지난달에 그러니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3.5%의 최저의 실업률인데 미국이요.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3.235% 정도라서 최저 수준인데 지난달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미국 시간 목요일날 그 아침 8시 반이니까요. 우리 시간은 오늘 밤 9시 반에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에도 속보로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네. 지난주에 28만 건이 나와서 그 전주보다 7만 건이 넘어 들어왔다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일단은 주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보지만 숫자를 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 제가 미리 당부의 말씀드리면 놀라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왜요? 최저 1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오늘요. 최저 100만 명. 많게 보면 시티그룹은 400만 명을 얘기하는 곳이 있겠고요. 300만 명, 평균은 200만 명 이상은 슬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이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오냐 그러면 왜 이렇게 100만 명은 최소 나올 수 있냐면
뭔가 청기누설 같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벌써 말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최근 2주일 동안 자기 수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주별로 이제 보고를 할 테니까 100만 명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2주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100만 명? 네. 물론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고했겠죠. 그 다음 이제 뉴욕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상당히 그 소위 레이오프라 그래갖고요. 일자리를 파이어하는 게 쉽습니다. 파이어하면 바로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15분 만에 빡 싸놔주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참 매정한 곳이요. 매정한 곳인데 실제로 보면 보통 우리 식으로 보면 알바나 이런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하는 분은 더 쉽게 그 파이어가 되는데. You fire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파이어인데 지금 이번 사태는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장 입장에서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해줘야지 신청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고 사실 이게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다 해소될 건데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200만 명 언저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더 높더라도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이것들이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뭐 4월 15일인가요? 이번에 그 부활절에 4월 10일인가요? 그래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꿈과 희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일단은 지금 뭔가 시장이 안정이라도 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마트가 아니고 월마트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네. 뭐 신규 고용 뭐 10만 명 한다라고 하는데 뭐 택도 없겠네요. 그렇게 해도 이게 좀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 이제 유통점에 큰 유통점이었고요. 타겟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타겟도 하지만 타겟을 많이 했다는 게 2천 명 이번에 신규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작죠. 그러니까 그 해고되는 분에 비해서는 피자 해봤자 2만 명, 5만 명 이러니까 좀 너무 숫자가 적고요. 이걸 할 수 없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300만 명이 바로 일자리 다시 갑니다. 그렇죠. 네, 그게 미국의 뭐 산업 장단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가까운 시장의 이러한 변동성 그리고 큰 폭의 하락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시장의 기록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가요? 기록들이 뭐 좋은 기록은 아닌데요. 그렇죠. 오늘 굳이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어저께 있었던 기록이거든요. 네. 11% 상승하면서요. 1933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굳이 따지자면 오늘 보잉 있지 않습니까? 네. 보잉이 순식간에 70%가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 고점 대비요. 작년에 최고치가 43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100달러 가까이 졌었거든요. 오늘 160달러 갔습니다. 이틀 동안 어저께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 24%가 올라갔는데요. 24%는 상장이 혹시 몇 년쯤 된지 혹시 본부장님 기억하세요? 보잉이요? 네. 100년 넘지 않았습니까? 100년은 안 됐죠. 비행기가 생긴 지가 100년이 안 됐는데. 아니 왜 물어보신 거예요? 아시면서. 네. 아 왜냐면 그만큼 네. 오래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1962년에 상장했어요. 네, 네. 1962년. 네. 그래서 50년이 넘었죠. 70년, 60년이 됐는데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24%가 올라간 것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너무 짓궂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CNN 모니터 찾고 계시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상승한 기록들도 네네, 있지만 네. 굳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워낙 충격적으로 네. 30%가 22일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사상 최대고요. 빨리 떨어진 단 22일 만에 네. 30%가 떨어진 그런 안 좋은 기록도 쏟아지는 것이 최근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뭐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잉을 살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선뜻 이거를 사나 마나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보잉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러한 뭐 단기간에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가 사지 말랬잖아. 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급등으로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장점도 있지만 뭐 좋은 날도 있지만 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반대로 네. 잘못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잉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신한테 분한테 저렇게 얘기하죠. 20개 중에 하나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개 중 하나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다른 거 구성하시고 하나 들어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에어버스하고 보잉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사실 망하지 않은 회사라고 좀 불려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만 마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CNN 머니 마켓이네요. 한칸더 쳐야 되네요. 네. 예, 치면
딱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죠. 맨 위에 있는 걸 딱 누르시면 딱 화면이 뜨는데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CNN 쭉 보시면 머니 마켓? 네, 지수의 모습도 나오고 네. 주요 기업들의 흐름도 나오고요. 내려보시면 오른쪽 이렇게 있어요. 하단 오른쪽에. 예, 지금은 어제까지 올라간 걸 반영해서 17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13은 전날이었고요. 오늘은 17인데 이걸 보시고 어쨌거나 지금 공포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한번 그 나는 이걸 보고 한번 매수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공포에 사는 건 원래 증시 경험이 있는 거니까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숫자가 이게 높으면 공포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내려오면 적어지면 공포스러운 거죠. 예. 공포스러운 예, 거. 탐욕은 높아지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공포와 탐욕 지수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한번 잽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언젠가 우리 본부장님도 다시 한번 네. 복세 칼날을 네. 갈아 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제가 싸움 네.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자 오늘 미주알 고자리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